수백 번 성공한 적 없는 고백. 자신감이 없는 나 should I just go back. 반드시 고백한다 마음은 하면 뭐해 DM이 앞에 서툴 수 없는 나의 고객. 난 이거 좋아. 이 발음이 도대체 왜 어려운지 말하려다 말려다 말하려다 말려다 편지를 써서 주는 것마저도 왜 힘들지. 썼다가 또 찢었다 썼다가 또 찢었다. 너의 마음이 나와 달라 너를 두 번 다시 못 볼까봐 그게 너무 두려워서 말아요. 이렇게 노래를 빌려 나의 마음 여러분에게 너의 답장 기다려. 혹시라도 말 실수일까봐 썼다 치웠다를 반복해. 나의 진심은 달리 말이 헛나오네. 거리 보면 연습해 넌 드라마 같은데 사다른 네 앞에 서면 까먹은 채로 내 손에 너의 손 앞에서 멈출 테. 심장 소리가 너의 들리듯이 커지네. 이 나와 달라 너를 두 번 다시 못 볼까봐 그게 너무 두려워서 나의 용기가 나지 않아. 이렇게 노래를 빌려 나의 맘을 심장의 드럼 소리처럼 두근거려. 내 품은 너를 꽉 감는 날만 기다려. 내 달려간 발가쁘지만 늘 기다리고 내 고백은 나의 용기만 기다려. 이전엔 나는 소심한 바보지만 수많은 발음샘에 썼던 이 노래가 나의 진심을 전해주기 원해. Earphone 한 종이 너의 손에 아가씨 사랑해. 다음 곡은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어떤 곡일까요? Something good, something good. Hey, go on, say. Everything's all good.
다른 누가 내게 말을 걸어도 왠지 걱정되지 않은 걸. 네가 무슨 행동을 안 해도 내 맘에 믿을 수가 있는 걸. 가까워지는 너와 나의 살 속에서 어느 날 그 표정까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눈치챌 수 있어. 뛰는 내 맘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어서 내게 다가와줘. 내 품에 너를 안고 싶어. 그 좁은 말 속에 너와 나를 잡아. 집단을 놓치지 말고. 이상하게 생각 말고 어디 가지 마, 가지 마. 여기 그대로 있어. 난 봐도 봐도 네가 보고 싶어. 여러분 재밌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진짜 끝이에요 여러분. 네. 진짜 맞아요, 진짜 끝이에요. 안 돼! 안 돼! 근데 우리도 이 공연 끝나면 이번 투어 이제 진짜 끝나. 이제 이런 무대 다시 쓰기 시간은 좀 이제 완전 나중에 이제 쓸 수 있으니까. 많이 나중에 아니야. 내년 헤어짐은 만남의 시작이죠. 그쵸. 다시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오, 명언 진영. 죄송합니다. 네? 아, 네,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또 이제 거의 마무리를 지어야 하니까 한 사람씩. 아, 어제는 여기부터 했으니까 네. 오늘 저기부터 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저기부터 했으니까 오늘 여기부터 할까요? 그럼 네. 중간부터 해볼까요? 아니요, 죄송해요. 저렇게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 중간부터 해볼까요? 중간부터 좀 무례해요. 억강, 어깨깡패. 억강, 제이비. 억강? 억강? 아니요, 주범이 형을. 줄임말 좀 써봤습니다. 아니요, 주님. 아, 저 아니에요. 알았어요. 네. 아, 저부터 해요? 네, 오늘은 그쪽부터입니다. 네, 아. 네. 오늘, 아, 와주신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심으로. 저 진지하게 얘기 좀 한번 할까요? 네. 아. 항상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저희를 믿고 저희를 힘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음악 많이 만들고 좋은 퍼포먼스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를 믿고 따라주시는 만큼 거기에 보답할 테니까요. 항상 감사드리고 네 그래요. 여기도 봐달라고요? 네 알겠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들.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도 봐달라고요. 저희 일곱 명이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음악을 하고 퍼포먼스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날 응원해줘서 고마워요. 아이고. 네. 일단 저희 오늘 저희 투어 마지막 날인데 정말 일단
우리 야가세한테 정말 일단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진짜 여러분들 없었으면 저희 이런 큰 무대에 쓸 수도 없었고 정말 이런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소중한 시간 정말 가졌어요 오늘 여러분들이랑. 일단 아 설마 마치형이 눈물이 나올까요? 잘 지내야 해 아프지 않아도. 네, 저희 오늘 여기 진짜 끝인데 저희는 아쉽죠, 그쵸 여러분? 에이. 저희도 진짜 아쉬우니까 저희 그 아쉬운 마음을 갖고 저희 7명 얼른 들어가서 앨범 준비해서 나올 거예요. 진짜 멋있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우리 그때까지 다들 건강하고 그리고 잭슨 멘트 훔쳤어요. 나보다 더 귀엽게 하면 어떡해. 그럼 잭슨이 형 섹시하게 해줘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엽게 하면 또 할 말 없잖아. 네 일단 여기 예 여러분한테 큰 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잭슨 머리 작죠? 야 이렇게 머리 진짜 작지. 아무튼 예, 정말 여기 어딨죠? 아무도 몰라. 여기 고려대 화정체육관이요. 우리 처음 콘서트 했던 데보다 두 배예요. 여기서 정말 여러분한테 감사한다고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Excuse me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시간 희생하고 그냥 우리 콘서트 보러 와주고 더운 날씨에 밖에서 줄 쓰고 방송국 와주시고 비 와도 그냥 우산도 안 챙기고 우산 챙기시 마음 아픈 거 알아요? 당연히 항상 감사하고 하지만 진짜 우리 7명 진짜 마음 아파요. 그러지 마요. 우리 모든 방송도 챙겨보고 자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도 우리 신경 써줘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전하고 싶어. 여러분 감사해요. 우리 여러분 없었으면 우리 가슴은 1위도 못했을 거고 앨범 컴백도 못했을 거예요. 공연도 못했을 거예요. 뭐 자기 집에서 혼자 춤추고 있겠죠. 정말 여러분 덕분에 공연장에서 하고 가수 될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우리 Excuse me 우리 당연히 항상 가수는 부족 항상 말하는 것 항상 부족해요 우리. 하지만 우리 진짜 여러분의 우리의 모티베이션이기 때문에 모티베이션 한국어 뭐라고요? 모티베이션 몰라요. 뭐라고요? 네 헌신. 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힘들어도 끝까지 여러분 실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봐요. 근데 다음에
까지는 여러분 정말 건강 챙겼으면 좋겠어. 오케이. 건강하면은 뭐? 유기농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박진영 PD님 여기 안 왔습니다. 네. 네. 왜 좋아하세요? 네. 박진영 PD님. 왜 좋아하세요? 여기 안 왔습니다. 왜 좋아? 네. 우리는 바쁜 스케줄 때문에 당연하죠. 이 박진영. 하지만 우리는 박진영 있죠? 이렇게 뽀뽀도 못하게 하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저IP는 없지만 또 다른 저IP가 있습니다. 오늘 재밌었어요? 네. 안 더웠어요? 네. 아, 지금 덥긴 하겠다, 그죠?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보려고, 저희 음악 들어주시려고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이렇게 더운 날씨에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보면서 공연하면서 그런 생각은 뭐 애초에 들지도 않았던 것처럼 느껴졌고요. 맞아요. 오늘 어제부터 제가 다른 이름, 갓세븐의 진영이라는 이름으로 무대에 섰는데, 그 자리가 바로 여기 한국 앵콜 콘서트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다른 멋진 모습 보여드리는 게, 제 얘기하는데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저한테 집중하세요. 지금 너무 반응 좋아서. 저는 너무 질투가 좀 많기 때문에 제 얘기할 땐 저한테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네. 저희가 다른 음악, 더 멋진 모습으로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고, 저희가 멋진 앨범 퍼포먼스 만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은 덥지만 겨울에도 뜨겁게 달굴 수 있는 것 갔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멋있다. 진영, 진짜 멋있다. 너무 멋있다. 이빨이 아름답네. 이렇게 하면 내가 뭐가 돼. 네, 일단 오늘 마지막 공연이에요, 여러분. 너무 아쉽고, 어떻게 말해야 되겠죠? 시원한 섭섭이라고 해야 되나? 시원섭섭하다. 왜냐면 뭐 이게 마지막 공연인데 4개월 동안 진짜 많이 긴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공연을 또 잘해야 되고, 긴장감 또 두려움, 정말 많은 4개월 동안 정말 많은 감정이 있었는데,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이니까 뭔가 아쉬워요. 저는 그 감정이 힘들 줄 알았는데, 그냥 알고 보니 그게 설레서 그런 거였어요, 진짜로. 그냥 무대에 올라와서 그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르는 생각만 해도 진짜 너무 좋잖아요, 그쵸? 이게 또 언제까지 갈지 또 모르고, 그쵸? 이 자리. 네. 그래서, 근데 마지막 공연이지만 또 곧 볼 거예요. 알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 공연이지만 우리는 마지막이 아니에요. 알겠죠?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계속 좋아해 주실 분들도 있고, 갑자기 어느 날 안 좋아, 갑자기 안 좋아할래 이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앨범 나와도 뭐 신경 안 쓸 거야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말해줄까요? 좋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심쿵사. 와, 심쿵사. 아니, 아, 왜? 오래거리지? 심쿵사. 내 손가락이 지금 박바이 됐어. 예. 네. 어차피, 안 좋아하려고 해도 좋아할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좋아해요. 알겠죠? 결정타. 계속. 100년. 크리티컬. 100년까지 살까? 아무튼 오늘 이 공연 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막둥이. 저희 막둥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팀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해요, 저희가. 네, 저희가 정말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같은 목표를 향해 갈 건데 여러분들도 같은 목표를 향해서 저희와 같이 파이팅해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같은 목표와 같은 길로 서로 으쌰으쌰 응원하고 힘을 주면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뭔가 저희 여러분이 있기에 저희가 이제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예, 여러분은 저희의 원동력인 거죠. 이 기본이었구나. 너무 그냥 너무 고맙고 너무 고맙고 좋아요. 진짜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오래 가요. 잘했어. 네. 앞에서 좋은 말 많이 해서 제가 굳이 한 번 더 하면 잔소리가 될 것 같고. 아니에요? 이렇게 전 지역을 많이 돌고 다시 이제 한국에서 진짜 마지막 콘서트를 하게 됐는데 이 마지막이 그 마지막이 아니에요. 어차피 나중에 또 콘서트 할 거예요, 분명 우리. 그쵸?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 맞아. 어차피 저희는 다시 또 돌아올 거니까 여러분들은 맞아, 맞아, 맞아. 나도 알아. 그러니까 이 자리 계속 지켜주시고 다들 같이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파이팅해서 멋진 갓세븐과 멋진 아가씨가 됩시다. 우리 여러분들 갓세븐 사랑해요? 근데 목소리가 이렇게 작아? 유치원 선생님 시작하는 유치원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Let's go! Let's go! Stop working! Stop fighting! 돌려 멈추지 마도 내
끝까지 갈 거야. 너의 마음속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도 너를 내게 모든 걸 막힌 채 다른 거 나를 봐 너를 봐 너를 봐 너와 나 지금 이대로 계속 가 버린 거야. 내 발을 못 써 Don't stop baby 내 발을 blue Where it from?
왜 나한테 물 뿌려. 자, 오늘 우리 저희 콘서트를 위해서 노력해주신 우리 댄스팀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댄서 정말 최고의 안무가죠. 김영우, 성웅이 형. 아 정말. 그리고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 음향 감독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조명 감독님. 그리고 우리 이 3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물도 나눠주고 우리 시큐리티 분들한테 박수. 우리 가족분들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매니저 늘 언제나 저희를 믿고 저희와 함께 뛰어주시는 우리 JYP 식구들과 저희 아가새 분들에게 정말 이 영광을 드리고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제일 감사한 분들은 우리 아가새 분들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인사해볼까요? 짜인 와봐. 짜인 와봐. 짜인 와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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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파이. 여기 와이파이 잘 안 터져요. 자, 재미없었어요. 아니, 다 같이, 성, 다 같이. 다 같이, 자, 시작. GOT7, 자! 자, 이제 너네들은 집에 보내야 할 시간이에요. 네, 이제 여러분 보내드려야 돼요. 보내주세요. 마지막 노래입니다. 머리 끊겼어.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라 밥 먹고 자 아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1시다 지하철 막차 시간이 가까워져 너무 아쉬워 I wish 너의 집이 조금 멀었으면 좋겠어 집에 보내야 할 시간 어김없이 매일 찾아와 이별의 순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 변하기 전에 어서 집에 가 내 안에 늘 때가 내려나기 전에 그래서 이불을 처음 헤치던 창석을 들어보았어 남자들은 보름자를 보며 눈 맞춘 눈속은 때로 변하지 청순한 눈빛에 오늘 집에 갈 만한 날이 나오진 않아 yeah 눈속에 침착하는 듯이 눈빛을 들려 눈빛으로 말하지 또 만나요 내일 이 시간에 너네 집에 보내야 할 시간 어김없이 매일 찾아오는 이별의 순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 변하기 전에 어서 집에 가 내 안에 늘 때가 예언하기 전에 보름달 이득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요. 가야 되나? 안 가도 되나? 여기도 있었네. 안녕. 안녕.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 아이고 미안해. 자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 인사를 할까요? 우선 갈게요. 안녕 용도 안녕 용도 안녕 나 찍어 나 찍어 네, 아 우리 감사합니다. 원래 여기서 인사를 할까요? 아, 네. 같이 인사할까요? Let me hear you say la. 가줄래, girl. 여러분 마지막 정말 마지막 인사입니다. 야, 야, 마지막 진짜 마지막 인사할게요. 아, 자신 있게 해요. 왜 그래요? 네. 자, 둘, 셋, 지금까지 가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마워요. 가슴은, 에이, 다 같이 우리 사랑해. 우리 사랑해? 진짜? 많이 많이? 얼마 많이? 우주만큼. 자, 둘, 셋, 지금까지 가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집에 조심히 가요. 월요일 화이팅. 조심히 들어가요 여러분. 잘 가요. 여러분 여러분 바이바이. 오늘 일찍 자고. 자 갑시다. 내일 봐요. 아 내일 보러. 아, 내일 화이팅. 자 잘 가요 여러분들. 여러분 고마워요. 안녕. 너무 고마워요. 안녕. 잘 지내야 해. 아프지도.